오늘 날씨 진짜 따뜻합니다. 봄 날씨 같아요. 주차한 데서 한 4.3km 등산을 하면 천왕지에 도착을 해요. 초입에서 하산하는 하산객들 때문에 이제 카메라를 많이 못 켰는데 지금은 조용합니다. 구름이 막 몰려오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옵니다. 바람 소리 들리세요? 바람이 부니까 시원하긴 해요. 처음부터 능선이라 이제 길이 완만합니다. 입에서 욕이 막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4.3km. 백패킹 코스는 아닙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아이씨. 오히려 이렇게 고생하면서 올라오면 별로 좋은 영상이 안 나와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여기 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트레일 코스 중간에 텐트를 치고 취침했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 또 다시 걷겠습니다. 최대한 새벽에 등산 오시는 분 피 안 입히게 최대한 안쪽으로 치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땀에 너무 많이 흘렸더니 한기가 한기 어? 엄청 배고파 죽겠어. 배고파. 다시 넣고 될라나 모르겠다. 비코 비키스키 대표자라 이거를 여기로 옮길 거예요.
여기로. 그래서 다 못 먹으면, 이거는 지퍼백이 있으니까 다 못 먹으면 내일 아침에 먹을 수 있도록. 아이고. 보자. 오, 맛있겠다. 오, 버터 냄새가 엄청나네. 이렇게, 이렇게 찍어 먹어. 당근입니다, 당근. 강원도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는데 여기는 이제 비만 열심히 오겠네. 지금 7시 9분입니다. 해는 너무 일찍 떨어지고 밤은 길고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새벽에 일어나 봐야 알겠는데 여기가 1000m가 넘는 곳이라 비가 눈으로 내릴 수도 있고 오늘 미세먼지가 장난 아니었어요. 계속 올라오는데 여기가 기관지가 텁텁하더라고요. 기침도 많이 나고. 어느 정도 되는데 춥지는 않습니다. 준비해서 내려가야 돼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자자. 지금 모래가 잔뜩 들어와서 바람 때문에. 잠을 진짜 많이 계속 가. 아침 6시입니다. 6시.
지금 비가 부슬부슬 오고 있어요. 아, 코스를. 코스를 잘못 잡아가지고. 길을 개척하면서 왔습니다. 영상도 하나도 못 찍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비가 더 많이 내려. 저희는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솔나무 숲인데 굉장히 운치 있어요. 이제 어제랑 날씨가 천지 차이에요. 천지 차이. 와, 너무 힘들었어.